8,90년대부터 안양 지역의 대표 상권이었던 안양 1번가, 안양역 앞 번화가로 20, 30대 청년들이 찾으면서 한때 대학로 상권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쇠퇴되면서 안양 1번가 상권은 침체되고 있는데요. 명성을 다시 살리기 위한 시민들이 모여 원탁 회의를 갖고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이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안양 1번가는 빈 상점이 늘어나면서 현재 22%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침체된 안양 1번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민 100명이 안양 아트센터에 모여 원탁 회의를 가졌습니다. 10개 조로 나눠 진행된 토의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우선 시민들은 안양 1번가 주변의 중고등학교나 대학교가 상권 활성화에 참여하도록 하고 젊은 층을 위한 공간도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번가 주변에 안양 예술고등학교나 뭐 개원 예술대학교를 되게 많은 고등학교랑 학교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학교들 대상으로 해서 안양 1번가의 무대를 제공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여 안양 1번가를 이용하는 청년층이나 젊은 층을 타깃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뭐 상점 같은 것들을 좀 구성하면 어떨까요? SNS를 이용한 홍보와 함께 지도 어플을 만들어 상점들을 안내하고 소개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SNS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요. 약간 홍대, 약간 서울 쪽에서도 뭐 홍대에서 뭐하지? 이런 식으로 근처 상점들을 소개해주는 SNS가 있거든요. 약간 이 SNS를 활성화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 어플, 약간 지역 어플, 안양 어플을 사용해서 지도를 볼 수 있게끔 하면서 안양 1번가 활성화 방안을 한 번에 찾는 건 어려운 만큼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시키려면 이제 사람과 사람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에게는 우리 상인연합회가 있고 학생들이 있고 그죠? 문화예술인들이 있고 그런 분들 여러 이제 공동체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머리를 만들고 네, 해야지 일회성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되고 안양시가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 때문에 공간을 활용하지 못해 거리 운영 같은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불만도 꺼냈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안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없앴던 건데 주정차 문제 때문에 구청이 한번 흔들려서 다시 막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고요. 원탁 회의에 참가한 시민들은 이날 여러 의견 가운데 안양 1번가 활성화 방안으로 먹거리 SNS 캠페인과 주말 차 없는 거리 시행, 안양 버스킹 스팟존 조성 등을 선정했습니다. 한 학생은 토론이 끝난 뒤 시민 전체가 힘을 합쳐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동참하자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안양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해야 안양이 좀 더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양시는 원탁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안양 1번가 활성화 정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